그래서 2회차인데 지금 너희 푸는 과정을 내가 오늘 처음으로 옆에서 보고 있었잖아. 그치? 숙제로 풀어 와도 되는데 와서 풀라고 한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와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 있을 때 푸는 거랑 집에서 혼자 푸는 거랑 달라. 정도가 와서 푸는 쪽이 더 안 나와야 정상이야. 왜냐면 나는 지금 막 풀고 있는데 옆에서 넘어가는 소리 나면 어떻게 돼? 사람이 심리적으로 쫄깃해진다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연습을 해야 돼. 두 번째로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내신 준비를 하면서 구문분석 열심히 한 거 좋은데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은 풀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막 다색하는 친구들이 이거 보여. 시간 없어 이렇게 하면 그러지 마. 정시와 정시 쪽 문제와 수시 쪽 문제는 철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 그럼 정시 쪽 문제에서 너희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는 글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못해. 처음 보는 글이잖아. 정시 쪽에서 원하는 거는 그래서 이만큼의 글이 있는데 그 필요한 내용이 뭔데 그걸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야. 주제 빠르게. 그럼 글의 주제를 찾을 때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었어. 그걸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뭘까? 젠장.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 유형이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제 찾기 유형이랑 플로우형 유형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핵심 키워드를 찾는 거야. 근데 글을 봤을 때 뭐가 키워드고 뭐가 키워드가 아닌지 지금 문제 푸는 이런 연습이 덜 된 상태에서 너희들이 찾을 수가 없어. 나중에 가면 생기나요? 응. 3년쯤 뒤에는 생겨. 대충 이거 나오겠네. 문제를 푸시다 보면. 물론 그때 가서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은 이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너희에게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이상한 프린트 던져준 거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뭐 부서지겠다. 디스크야? 아니. 내가 북디스크라서 남일 같지 않아서 그래. 키워드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장에서 우리 동사가 한 문장에 접속사가 없는 한 하나잖아. 그치? 그리고 한 문장은 한 가지의 뜻을 나타내잖아. 중의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문장들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데 이 문장들이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키워드는 반복이에요. 반복성이 어떠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느냐를 찾아내는 것이고 다만 이때 같은 단어로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존재해. 그렇다. 예를 들어 그래. 장윤영이라는 학생이 있고 금요일에 수업을 안 들었다라는 사람이 있고 혹은 너의 장점은 뭘까? 귀여움 정도로 해보자고. 귀여움, 아름다움 등등등 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같은 사람 한 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같은 이야기를 던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런 반복성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해야 될 목표라는 겁니다. 21번인데 지난번에 풀이 훈훈을 살짝 이야기했었는데 연역적으로 훈훈한 이야기를 했잖아. 답정적으로 훈훈한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문제를 읽고 보기를 보고 혹은 그 다음에 이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읽었거든.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그건 알겠고요. 그냥 위에서부터 보고 나서 나중에 이거랑 이걸 다시 확인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안 된다라고 하진 않을 게. 하지만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거랑 같은 내용을 찾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이거랑 같은 내용을 찾으려면 이게 뭔지 알고 비교해보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반복성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더 빠르게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지. 좀 꺼내라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미칠치의 By Reading of Body Language Dictionary가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 있거든? 근데 이것만 보지 말고 문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자고. 걔들은 사용을 해. 아, 여기가 아니지. 미안. 시도를 해보는 거야.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야. 굉장히 Use Body Language, Body Language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게 해보는데 어떻게? By Reading a Body Language Dictionary, 사전을 이용해서. 사전을 이용해서 Body Language를 사용한다는 것은 뭐와 같아? Trying to speak French by Reading a French Dictionary, 프랑스어를 프랑스어 사전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야. 문제를 한번 찾아봐야지. 어떻게 쓰는 거야? 사전으로. 이거는 사전으로 쓰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사전으로 쓰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이거에 계속 반복될 거야. 이거를 찾아보면 된다는 거지. 보기를 한번 봐볼게. 바디랭귀지를 배우는 거야. 사회적 맥락 안에서 비교해보는 거야. 바디랭귀지와 프렌치를 되게 직역하는 느낌이지. 하나 이제 기술적인 팁을 주자면은 직역하면 답이 아니다. 애초에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건 바꿔서 쓰는 걸 얘기하는 거. 바꿔서 쓰라는 건데 똑같은 걸 준다?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지. 세 번째, 바디랭귀지를 with a body language 익스퍼트 help,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거래. 사전을 쓴다라는 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건가? 맞지. 사전을 너희가 쓰진 않았잖아. 4번, 이해 없이 하는 거야. 어떤 사회적 측면이라는 것에 이해 없이 쓴다라는 얘기지. 5번, 어떠한 방법이야. 사람들이 네이티브 언어를 배우는 방법. 뭐 이 정도까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자. 첫째 줄부터 빠르게 할게. Authentic. Authentic이라는 건 진짜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 진짜의 혹은 참으로 effect, 정말로 효과적인 body language라는 거는 more than the sum of individual signals, 개별적인 신호들을 모아놓은 것보다 body language가 조금 더 좋다는 이야기지. 그럼 우리 지금 바디랭귀지와 프랑스어가 나왔으니까 바디랭귀지가 일단 첫 번째로 나와있지? 그럼 이게 이펙티브하다는, 이펙티브하다는 거는 굉장히 합쳐놓은 것도 좋다. 그냥 이펙티브하다라는 얘기지. 잘 쓰면은. 다음 쪽에 사람들이 work from this rote memory, 사람들이 일을 해. 이러한 rote memory 단어를 몰라도 상관없어. 처음 보는 단어일 거야. 그치? rote라는 거는 아니야? 혹시 아는 단어? Rote memory, dictionary approach. Rote memory라는 게 얘기하면 기계적으로 로봇이야. 로봇 memory야. 기계적으로 암기된 내용들을 하는 거야. 너희 내신 때 맨날 하던 거 다 외워버릴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 사전적 접근. 아까 사전 이야기 나왔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They stop seeing the bigger picture 라는 얘기를 해. 자, A and 콤마콤마로 묶이지. 우리 엔드로 묶을 때 다른 내용을 묶을 수 있을까? 승우라는 친구가 오늘 머리를 되게 야성적으로 남자답게 자르고 왔어. 강한 캐릭이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찐따같이 살지 않겠다. 강한 캐릭이 되기로 결심을 한 거야. 그리고 승우는 여성스러워.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강한 캐릭으로 살 거야. 그리고 승우는 이제 공부를
안 할 거야? 아니, 그럼 안 되지. 그 와중에 공부도 열심히 할 거야. 그 와중에잖아. 하와이버잖아. 엔드가 아니잖아. 같은 속성으로 이어지는 거. 로트 메모리와 딕셔너리 어프로치가 같다라는 이야기야. 단어를 몰라도 푸는 방법. 단어를 왜 몰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절대 모른다는 존재합니다. 다 알 거면 얘기했지. 이만한 거 외우시면 된다고. 별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면은 바디랭귀지를 사전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They start seeing bigger picture. 큰 그림을 보지 못한데 얘들아 빅픽처를 그리지 못한다는 건 보통 어떤 의미야?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나쁜 얘기지.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이거 되게 배드한 거. 그지? All the diverse aspects of social perception. 큰 그림이라는 거는 여기도 이제 콤마 찍고 이렇게 이어진 거잖아. 큰 그림이라는 거는 다양한 측면, 사회 인지의 다양한 측면을 보는 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럼 사전을 본다는 이야기는 사회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 어, 답이 나왔어요. 빠르지? 실전은 이렇게 푸는 거고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도 있지만 아무튼 실전은 이렇게 푸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감을 못 잡았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 글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걸 너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계속 봐볼게. 대신에 그럼 이거를 멈추는 거잖아. 다양한 생각을 고려하지 못하고 대신에 라는 얘기는 They see a person with a crossed arms and think. 팔짱을 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대. Reserved angry. 화남이라는 거를 reserved. 담고 있다. 품고 있다. 화났다. 화를 참고 있다. They see a smile and think happy. 웃으면 기쁘다. Dictionary한 approach의 지금 예시들이야. Instead가 나왔으니까 여기 나쁜 얘기. 멈추는 대신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니까. 걔들은 사용을 해. 강한 빡센 악수를 손을 빡세게 꽉 쥔다는 얘기지. 악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포인트 보여주 누가 더 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악수를 세게 한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전도 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지. 여기서 이게 바로 사실 이어질 정도면 이걸로 그냥 답이 나와. 그치? 근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뒤쪽을 보자. Things tend to fail apart in an ascending mass.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Things 무언가들이 tend to be far apart. 분리돼 떨어져서 쪼개지는 거야. Far apart는 분리되는 거야. Split 되는 거야. Split 돼. In ascending mass. 진짜가 아닌 덩어리. 라는 이야기지. Authentic이 아까 진짜라는 얘기했으니까. Authentic, effective 했는데 not effective 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바디랭귀지를 잘 쓰면 좋은데 이렇게 사전처럼 쓰면은 effective 하다는 얘기니? Effective 하지 않다는 얘기지. 너의 액션이 로봇 같대. 그리고 난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 아까 빨리 푸는 방법은 이거 보고 하는 거. 같은 내용일 거거든. 항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로봇 같은 거야. 너의 액션이 너의 바디랭귀지의 신호가 단절돼. 서로 다른 것들 간에 서로 간에 같은 얘기지. 또 다시 한번 여기도 아까 전에 여기는 연결된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었어. 너희들이 볼 때 팔짱을 끼고 있으면 화가 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들이 일반적인 거 말고 그러면은 웃으면 항상 기쁘냐 팔짱 끼면 항상 기분이 나쁘냐 라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나는 보통 항상 화가 나 있거든? 난 보통 이러고 다니니까 너네 문제 볼 때 내가 정말 아까 너네 문제 푸는 걸 보고 화가 났을까? 그건 아니잖아. 혹은 웃음은 항상 기쁠 때만 웃니 너네? 어이가 없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니?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야. 여기도 의미가 쪼개지는 거지. 결국에 네가 confusion and the ing 결국 뭐뭐 하게 되는 거, 혼란시키게 되는 거. The bad people 형용사 bad는 딱 그건 just를 얘기하는 거. 어떠한 사람들 네가 try to attract
네가 관심을 끌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혼돈을 준다는 거, 혼란을 준다는 거. 의미 전달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너의 바디랭귀지가 rings first 잘못 들렸기 때문에, 의미가 잘못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딕셔너리한 내용이 effective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여기는 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 없고. 그럼 딕셔너리 어프로치라는 걸 여기서 일단 확인을 했잖아.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보는 거, 어떤 내용들인지. 진짜가 아니다, not effective하게 되고 연결이, 신호들이 분리되어지고 잘못 전달되고 혼란시키게 된다. 따라서 사전으로 하는 거는 뭔가 안 좋다. 안 좋은 근거는 이러한 부분들의 이해를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보면은 이러한 내용 정도가 있었죠. 마침표나 이런 지금 끊어놓은 거야, 글을. 아, 물론 너희들이 체크할 때 막 이렇게 그으면서 하는 거 좋은데, 나는 이종,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거를 몇 개를 끊었니? 하나, 둘, 셋, 네 개를 끊었잖아. 물론 내가 이거를 한 번에 보고 바로 해석이 나오진 않는데, 굳이 강압적으로 하나하나 내가 끊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여태까지는 디테일하게 보면서 문장 성분을 하나하나 뽑는데, 끊어내는데 집중을 했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한 번에 니네가 많이 읽어낼 수 있어야 돼. 다만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장 성분 분석 연습을 하는 거야.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몽틴 언어가 주된 역할을 하는데, 사전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상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 다음에 어법은 좀 이따가 합시다. 또 오늘 많이들 틀리셨던 게, 그래, 용이 있는 상상만을 먼저 말한 사람이니까 한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을 물어볼 때 21번이랑 이런 빈칸 문제는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고 항상 얘기하는 건 주제입니다. 그래, 주제만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 게 주제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참고로 34번은 아니었어. 왜 그러냐면은 문장을 잠깐만 띄워놓고 할지 안 할지 시간이 될지 안 할지 모르겠다. 34번이 아니었구나. 31번이었나? 아, 31번이 여기서는 주제가 아니었어. 왜냐면 앞에 not 있잖아. 주제에다가 이 글 전체가 주제인데 앞에 not 붙어서 주제 아닌 거 골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정민아, 좋은 음식이다. 어? 파스타래. 파스타? 응. 그럼 정민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파스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싫어하는 음식. 개불. 정민이. 개불 맛있는데. 33번을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전히 나는 문장을 좀 묶어서 볼 거야. 그의 발이라는 게 하지만이지. 그럼 앞에랑 다른 얘기 100%일까? But은 앞과 확실하게 반대지만 however는 아닐 때도 있어. 그의 발은 빈칸이야. And 그리고 they clearly told me. 그리고 그것들이 무언가 feet과 his feet과 they가 같은 걸까? 수일치로 얘들아 같은 거야? 그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의 발, 그리고 그것들이 명확하게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 That 이할 것을 as much as he wanted to stay. Duty was calling. 그가 머무르고 싶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그리고 Duty was calling. 이거 이제 좀 수거적인 표현인데, Duty was calling이라는 얘기가
의무가 부른다는 이야기잖아. 보통 의무가 부르는 거는 머무르고 싶다는 반대적인 의미로 쓰여. 특히나 이제 우리 이제 남학생이 3명이나 됐잖아. 축하한다. 지난 대신 때 1명이었는데. 자, 여기 있는 3명은 향후 10년 내에 duty is calling 당합니다. 국가가 너희를 부릅니다. 뭐 말인지 이해가 안 되나? 자, 국가가 너를 부른다의 사전적 맥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임명장에 달라고? 군대 가야지. 가셔야지. 안 가는 방법도 얘기했습니다. 종목을 전향해 공부해서 딴 걸로 예체능으로. 그래서 금메달을 따와. 혹은 의사, 변호사. 공부를 할 거면 끝판왕으로 잘해보려. 현실적인 방법은 공대에 가서 대학원을 가십시오. 한 7년 정도를, 군대 2년이면 끝날 걸 7년 동안 붙잡혀가지고 열심히 교수님 밑에서 노예같이 일하면 됩니다. 걔는 머무르고 싶었지만 duty was calling. 국가가 나를 부른다, 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지. 그럼 수거적인 의미로 그냥 바로 체크를 해놨어. 그 다음에 빈칸을 봐야지. 그의 정중함을 나타내는 거지. 그리고 대화의 주제? 그의 발이 대화의 주제를 나타내? 그의 발은 대화의 주제야? 일단 남자가 이제 그의 발이 대화가 주제가 되는 경우는 많진 않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좀 빠른 소리를 하자면은 GT가 너희를 부른다면 발이 너희의 대화 소재가 될 때가 있어. 무조건. 세 번째, 나의 말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지, 표현하고 있는 거지. 네 번째, 가장 정직한 의사 전달자다. 다섯 번째, 스태핑, 익사이트를 리어드 그라운드. 짜릿하게, 흥분되게, 모드 더 그라운드로 스태핑, 뛰어 올라온다. 대화의 중심으로 꺼내 올린다라는 이야기거든.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A and B잖아 지금. 두 개가 나타내고 있잖아, 대기잖아. 그럼 이게 한 번에 이거를 나타낼 수 있을까? 중의적인 맥락일까라는 거지. 아닐걸? 뭐 한번 더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일단 이 정도의 질문만 가져도 돼. 그의 발이 뭔데? 그럼 이거를 읽은 다음에 나머지를 보라고. 이거를 다 읽고 나서 보면은 그래서 무슨 얘기였더라? 하고 다시 쳐다보게 되죠. 빠르게 봅시다. 최근에 내가 또 고객과 있었어. 굉장히 5시간을 함께 했어. 우리는 we're parting for the evening. be parting이거든? part라는 거는 원래 부분이라는 명사잖아. 근데 여기 동사로 쓰이고 있잖아. 부분을 동사시키면은 부분으로 만들다, 부분하다라는 이야기는 쪼개다라는 얘기지. 이제 for the evening. 밥 먹으러 이제 갈 시간이라는 거지. 저녁이 되어서 저녁밥 먹으러 간다라는 이야기지. 우리는 반영을 하고 있었어. on what we had covered that day. 우리 오늘 뭐 했는지 5시간이나 함께 하면서 이제 결론을 짓는 거지. 요약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even though our conversation was very cordial. 우리의 대화는 평등했대. 근데 내가 발견한 거는 나의 고객이 was holding one leg at a right angle to his body. 그의 발 한쪽을 at a right angle. right angle이 얘들아 뭘까? 올바른 각이란 건 뭘까? 직각. or to his body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의 몸에서 발이 직각으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 아니야? 이해돼?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발이 몸에서 직각을 하고 있다는 맥락적인 이야기는 너희 학교에서 급식시간, 점심시간 5분 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들 발 어디에 있는데? 자네는 딱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다가 이제 종이 치고 나서 남들은 뛰어갈 때 아 이제 나도 슬슬 밥을 먹어야겠군. 양반은 뛰지 않지. 이러면서 슬슬 걸어가는가? 딱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아. 30초 전에 뭐해? 네 발 나와있잖아 이러고. 그래 직각으로 지금 얘가 딱 해주잖아. 이거야. Similarly, monkeys take off on each other. 떠날 것 같다는 이야기야. 떠나고 싶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지금 계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야? 여기서부터 떠나고 싶은, 가고 싶어. 그 점에서 내가 이야기를 한 거야. 하고 싶지? 그치? 자, 얘들아, 부가한 문문. 우리 지난 시험 때 우리를 골 아프게 했던. 봐봐. 우리 그때 무슨 얘기 했니? 웬만해서 그냥 예스 노만 쓰고, 혹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렇게 막 굳이 안 붙였었는지. 바로 그렇게 하잖아. 그래도 우리가 굳이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었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생각이 되었죠 지금? 순서를 좀 바꿔서 들어갔잖아. 떠나고 싶지? 혹시 안 그러니? 떠나고 싶어? 그냥 예스. 그가 동의했어. 인정했어. 미안해. 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그치? 반복되고 있지. 앞에는 뭐 뻘소리 없고. 가고 싶어. 미안해. 하지만 want to be rude. 되게 무례하고 무례한 상태가 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전화를 해야 될 런던에 그리고 5분 남았어. 그럼 여기서 무례하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리고 이거는 I have to call이라는 얘기는 그냥 해야 된다는 머스트 의미지. 이거 뒤치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얘들아? 하고 싶은 거야. 가고 싶은 거는 일부러 부르니까 가야 된다는 얘기고 He wanted to stay라는 얘기는 사실 앞에 나온 거야. 우리 대화가 평등했다라는 게 아예 뻘소리는 아니었던 거야. 고객이랑 잘 이야기하고 친한 것 같았으나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루드하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 이거야. 좀 더 같이 이야기를 하고 좋게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아 내가 급한 일이 있네. Here was the case. 이게 어떠한 경우야? Where my client's language and most of his body reveals nothing but positive feeling. 나의 고객의 언어와 대부분의 그의 몸이 보여주는 거야. Nothing but positive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긍정적이라는 이야기일까 얘들아? 구문적으로 이거만 나대의 법이 positive한 느낌만 보여주고 있었던 거야.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더 있고 싶었어. 하지만 그의 발이라는 얘기잖아. 그의 발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 가야됨을 나타내고 있었지. 의무가 나를 부르고 있었으면. 그리고 그것들이 명백하게 나에게 보여줘. 머무르고 싶었지만 하지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얘기지. 그래서 답은 역시나 사실적인 이야기. 예의를 좀 루드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좀 가야 돼. 미안함.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지. 정리를 해보면 이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거는 반복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 하나 좀 강력하게 주고 힌트를 주고 하나하나 팔을 붙이는 구조지.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내진 않아. 34에서는 보통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어려워. 둘 다 어려운 경우는 잘 없고 이번에는 나는 34보다는 33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긴 해. 그래서 고객을 많이 보는 고객이랑 잘 지내고 있어. 말은 이제 대화를 열심히 평등하게 하고 있으니까 즐거워. 정상이라는 얘기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평등한 이야기는 머무르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야. 하지만 발이 이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몸짓 언어가 사람의 여자를 정확하게 나타낸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정말로 가고 싶다고 너한테 눈치를 준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야. 이야기하고 즐거운데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런 딴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적당히 좀 하지 이러면서 발을 은근슬쩍 쓱 빼고 막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정말 급하니까 그냥 발이 무의식으로 나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렇고 너무 좀 빡센 문제였기 때문에 간단한 거를 하나 해볼게. 31번 아니다. 오늘은 시간이 30분까지 나와버리니까
순서 문제를 좀 틀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 30번 30번도 어휘 문제인데 사실 순서거든? 이게 순서 문제 시작이거든? 흐름 맞추는 거, 순서 맞추고 문제 살펴보는 게 시작이거든?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 자, 순서 문제. 순서 문제는 아까 전에 주제만 찾으면 된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사실 다 안 읽어도 되거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반복되는 거 뭐라도 하나 건지면 된다. 순서 문제는 다 읽어야 돼. 다 읽어야 되는데 내신할 때처럼 무지성적으로 다 읽는 게 아니야. 주제를 찾는 게 아까 빈칸 문제나 밑줄치기 문제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됐잖아. 순서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다 읽는데 역시나 반복성이야. 키워드는 반복이랬잖아. 말이 적절하게 이어지는가를 물어보는 게 순서야. 36, 37 보면 딱 나오잖아. 적절한 것은 그냥 순서가 어떻게 해야지 적절하게 이어지니 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적절하게 이어지는 기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반복과 주제. 이 글은 순서를 찾는 문제는 너희들에게 주제를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주제를 맨 앞에 줘. 맨 앞에 주는 이유?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맨 앞줄과 계속해서 반복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 내용이 그래서 말이 맞니? 라는 거를 이어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보통 이런 걸 넘어가고 바로 이거부터 고민하는데 그럼 맥락을 고민해봐라 답이 안 나오지. 첫째 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던집니다. 주제 찾는 데 별로 안 중요해? 첫째 줄 따위. 주제 찾는 문제도 첫째 줄은 그냥 첫 번째 나왔을 뿐이야. 하지만 순서에서 첫째 줄 되게 중요해. 봅시다. 뇌라는 게 2%만을 차지해 우리 몸에서. 하지만 20% 에너지를 쓴대. 주제야. 바로 그냥 주제로 해석해도 좋아. 정확한 주제까지는 아니겠지만 근접한 거야. 이 내용이 계속해서 가면 돼. 신생아의 경우에 no less than이라는 얘기는 절대 이거보다 적지 않다라는 이야기잖아. more than 많다라는 얘기지. 신생아는 더해. 뭐가 더해? 차지 비율 비해서 사용이 더 많다고. 그게 부분적으로 답이 돼. Y 다음에 답이랬어. Because 다음에 이유고. 이게 답이야. 애들이 맨날 자는 거. 그들의 성장하는 뇌는 그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거지. 원은 경고하게 만들고 이것을 다 쓰게 만드는 얘기잖아. 그들을 경고하게 만들어. And have a lot of body fat to use on energy reserve when needed. 신생아가 뭐 경고할 일이 있나?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경고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잠이 와? 잠을 자면 안 되잖아. 다 쓰게 만드니까 자는 거야. 다 쓰는 이유. 많이 쓰니까. 더 많이 쓰니까. 애들은. 그래서 여기서 하나 주장적인 구분이 나와. 공부할 때 졸린 이유. 우리의 근육이라는 것들이 uses even more of our energy. 더 써, 내보다. 왜냐면은 나머지 80%에서 뭐가 쓰겠다는 거지? 더 쓰겠지. 하지만 대충 about quarter of the total. 4분의 1, 25%. 하지만 우리는 근육이 많아. 순서로 바꿔서 내면은 이거 되게 뜬금없다. 갑자기 근육 얘기 왜 하는데? 뇌 얘기하고 있었지. 근육 얘기 왜 하는데? 그냥 하는 거.
굳이 한번 이해를 더 돕고자. 강조하고 싶은 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를 통해서 뇌는 정말로 많은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 유니버 매러 어떤 한 단위의 문제에 한정해가지고는 뇌라는 게 uses by far. 바이카 최상급 강도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그건 몰라도 돼. 뇌가 쓰는 거는 뭐하니 레스하니 대충 이야기를 봤을 때 뭐 해야 돼 레스해야 돼 에너지를 이렇게 2%를 차지하지만 20%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많이 쓴다는 얘기야 적게 쓴다는 얘기야. 무조건 많이 쓰는 거지 다른 조직들보다. 그 말인즉슨 뇌는 굉장히 비싸다라는 이야기야. 대가가 크다라는 이야기지. 뇌를 불리는 데는 계속해서 뇌는 비싸다. 에너지 많이 쓴다. 에너지 많이 쓴다. 에너지 많이 쓴다. 에너지 많이 쓴다. 뇌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하지만 이것은 또한 굉장히 놀랍게 창의적이다. 효율적이다. 뜬금없는 얘기야. 앞에는 별로 관련 없어. 창의적인 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고 효율적인 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고 전혀 다른 얘기지. 내가 아까 이걸 그래서 빼낸 거. 우리의 뇌라는 거는 require only about 400 calories of energy. 단지 400칼로리만을 하루에 필요로 한대. 대충 계산이 맞나? 자, 중학생들 너희 1일 섭취 권장 칼로리 몇 칼로리야? 2000 정도. 좀 넘어. 너희는 더 먹어도 돼. 살 더 먹어야 돼. 키 커야 될 거 아니야. 아닌데요. 살찌는데요. 그럼 키 크는 걸 어떻게 하든가. 누구냐. 그 옛날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소녀시대. 사실은 아줌마들이지만 30대가 다 넘었지만 나랑 같이 늙어가고 있는 그리고 소녀시대? 소녀시대 모르는 사람. 걔네는 그래도 되게 유명하지 않니? 옛날에 문제가 됐었어. 그런 우리가 젊었던 시절, 그들이 아직 소녀였던 시절, 그들이 아직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성장기 고등학생들을 가지고 하루에 8시간을 춤 연습을 시키는데 하루에 800칼로리 먹인대. 그리고 소녀시대 보면은 그 변천사들을 보면은 키 큰 사람들은 원래 꼽고 작은 사람들은 계속 자라. 다만 해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얇아져. 성장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 이제 청원을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살은 나중에 빼도 된다. 일단 좀 많이 먹어라. 키 커야지. 남자가 되면 여자가 되면 키 크면 나는 장점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 단점도 있지만 지하철 내릴 때 머리부터 치면 좀 아파. 쪽팔리고 싫어요. 엄지 400칼로리를 쓰는데 about the same as we get from a blueberry muffin. 400칼로리가 많은지 적은지 20%는 많은 건데 머핀 하나 먹는 데서 대충 400칼로리가 나온다라는 거야. Try running your laptop 24 hours on a muffin and see how far you get. 네 컴퓨터, 랩탑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머리를 쓰는 거지. 그거를 머핀 하나 가지고 돌려보래. 몇 시간이나 가는지 뭐 이건 모르겠고 머핀이 너희에게 주는 맥락을 물어보는 거야. 나는 변형한다면 이걸 낼 거라고. 자, 머핀은 어떨 때 먹는 거니? 간식. 그치. 대부분 학생들이 좋아하는 매운 떡볶이를 먹고 나서 입이 이상할 때 먹는 게 머핀이잖아. 케이크잖아. 그치? 밥을 배부르게 먹었어. 뷔페를 갔어. 하지만 너 끝나고 나와서 케이크는 참을 수 없잖아. 그치. 너희는 원래 밥 먹는 배와 간식 먹는 배가 따로 나눠져 있잖아. 그런 그깟 간식 하나로 내가 400칼로리로 하루 종일 굴러간다 라는 이야기지. 내용상 흐름상 이거는 사실 없어도 되는 TMI적인 이야기고 앞에서 계속해서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주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 그리고 추가적인 이야기, 애들은 뇌를 더 많이 쓰니까 자. 에너지 많이 쓰면 잔다는 얘기야. 에너지를 다 쓰면 뻗는다는 얘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가적으로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 우리는 버티니까 애들에 비해서 안 뻗는 이유. 많이 쓰는 건 많이 쓰는 건데 그렇게 또 많지는 않다라는 거지. 상대적으로 먹는 것들이
에너지 소모 관점에서 뇌의 중요도와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맞았으면 일단 다 못 풀었다라고 하면서 풀고 듣기 파일 보내는 거 듣기도 한번 해볼래? 뭐 그건 선택적인 상황으로 너희에게 맡길게. 듣기는 내가 볼 때도 할 사람은 해보고 최종까지 다 맞출게 조금 해보고 안 푼 문제들 혹은 여기 지금 안 푼 문제들 풀었는데 니들이 맞았거나 틀렸거나 그런 거 이제 좀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좀 정리를 한번 체크를 뒤에 나온 거를 바탕으로 좀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할게. 그리고 오늘 보강하기란 날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남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더 나머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수요일에 보겠습니다.